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이 중국에 대한 무역 적자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며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과 무역 전쟁이 예고되고 있어서 우리들이 살고 있는 미국의 경제가 어떻게 될는지 관심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한인들에게는 고국의 경제에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요. 현재로서는 밀고 당기는 싸움만 일어나고 있을 뿐 실제로 결정된 일은 하나도 없으니까 너무 성급한 걱정을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대략적이라도 알고 넘어야 좋을 듯 싶어 미국과 중국 간에 일어나고 있는 무역 전쟁의 예고편 내용을 대략적이나마 흩어보겠습니다. 중국은 미국에 약 5,500억 달러 정도 수출하고 있습니다. 중국 전체 수출의 약 25%에 달하는 수출 금액이니까 중국에 있어서 미국은 중국에게는 절대적인 시장인 셈이죠. 시초는 이렇습니다. 그동안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을 통해서 많은 무역 적자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트럼프 정부는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500억 달러에 대해서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습니다. 중국이 이에 대해서 맞대응하겠다고 하니까 미국은 요것 봐라, 감히 중국 따위가 미국에 덤벼 맛 좀 봐라 하면서 500억 달러의 4배 달하는 2천억 달러치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10%의 관세를 더 부과하겠다고 대응으로 나섰습니다. 대응 정도가 아니라 초강력 대응인 셈입니다. 혹이 4개나 더 붙어서 2,500억 달러의 관세를 2,500억 달러에 달하는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죠. 기본 관세에다가 또 10%에서 25%에 이르는 관세를 더 부과한다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러니 중국으로서는 열받을 수밖에 없는 일이니까 한번 붙어보자, 속된 말로 맞짱 뜨자는 식으로 중국이 덤비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맞짱을 뜨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좀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에 수출하는 금액이 1,500억 달러밖에 안 되기 때문에 관세 보복으로 대응한다고 해도 무역 상품 금액이 하부게임에 지나지 않아서 대응하기에는 턱없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예상컨대 중국이 비과세 업종에 대해서 보복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비과세란 금융산업이라든가 또는 지적재산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미국이 치명타를 줄 수 있는, 미국에게 치명타를 줄 수 있는 서비스 비과세도 있습니다. 관광산업을 말하는 것인데요. 쉽게 말해서 중국 관광객들을 미국으로 보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상품 무역에서는 다소 적자를 보고 있지만 중국으로부터 서비스 무역으로서는 많은 흑자를 보고 있는 터에 중국이 관광객을 미국 입국을 허용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미국의 타격을 입게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이 사드 설치로 소위 유코라고 하는 중국 관광객들의 여행이 금지되면서 한국 서비스 산업이 초토화된 예가 바로 쉬운 예라 하겠습니다. 미국이 중국 관광객들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해서 한국처럼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중국 관광객이 그동안 미국에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서비스 산업에 다소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자, 앞으로 두 달 정도 두 나라 간의 협상의 시간은 있겠지만 실제로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러면 한국 수출 산업은 어떤 현상으로 나타날까요? 한국이 중국에 수출한 제품 가운데 반도체가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고 또 주요 부품들을 많이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들을 다시 중국에서 완제품을 만들어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수출품 관세 부과는 곧 한국 수출 상품 관세 부과나 다를 바가 없다는 얘기로 결론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한국이 지난해의 경우 5,700억 달러 수출 가운데 중국으로 수출하는 게 25%를 차지했으니까 한국의 수출 산업이 큰 고민에 빠지게 되는 건 자명한 일인 셈인 것입니다. 자명한 일입니다. 해외 동포들은 또 어떨까요? 중국으로부터 대부분 수입하고 있는 도매상이나 무역업체들이 피해를 보겠죠. 다행히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전쟁이 이번에 피해 가서
한숨을 돌릴 수 있다고 해도 앞으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은 언제 또다시 일어날지 모르는 일이기에 저임금 제조 생산으로 장사를 하려는 생각에서 바꿔줘야 할 거라는 생각입니다. 상품 경쟁력은 이제 싼 맛으로 장사하려다가는 어려움을 겪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일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 비단 무역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미국의 패권주의와 우선주의가 앞으로 계속해서 고개를 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여타 한국을 비롯해서 지구촌의 많은 나라들이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꼴이 될 모양입니다.